우리가 부사 중에서 so가 있고요. so 그다음에 very 그다음에 quite 그다음에 relatively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somewhat 그다음에 extrem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얘네가 전부 다 부사거든. 우리가 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뭐를 꾸미는 아이들입니까? 부사. 부사는 동사로 꾸미는 게 그냥 기본 아이디어죠. 왜 부사 영어 이름이 adverb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사는 동사로 꾸민다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근데 문제가 있어. 이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네들은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사를 못 꾸며요. 동사를 못 꾸미는 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사를 못 꾸미면서 동시에 뭐 하냐? 얘네는 형용사랑 부사만 꾸미는데 동사를 못 꾸미기 때문에 자, 얘네의 가장 특징 첫 번째는 동사를 수식 못해. 동사를 못 꾸며. 동사를 못 꾸민다는 게 끝이 아니라 뭐도 못 꾸미냐? 분사도 못 꾸미고 투부정사도 못 꾸미고 그 다음에 동명사도 못 꾸며요. 다안 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ing를 받거나 아니면 투부정사를 받거나 우리가 그때 일반적으로 거의 부사자리를 생각하거든. 근데 얘네는 걔네를 못 꾸며 자체를. 안 돼. 불가능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네는 뭘 꾸미느냐? 얘네는 두 번째, 얘네는 기본적으로 얘네가 꾸밀 수 있는 대상은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밖에 못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데 이때 반드시 상대적인 애들만 수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가끔 상대적이라는 개념 여러분 수업 시간에 설명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상대적이라는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자, 세진이가 나와봤을 때나키커 작어. 그치? 근데 만약에 키가 한 2m 50인 사람이 나를 키를 보면 클까 작을까?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람이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걸 평가할 때 그게 사람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걸 그걸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그래. 그럼 춥지. 많이 춥게 조금 춥고. 슬퍼. 많이 슬프고 조금 슬프고. 이해됐어요? 무겁고 많이 무겁고 조금 무겁고.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얘네를 쓸수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매우라는 말과 함께 연결되는 말들은 다 쓰는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럼 반대로 얘네는 뭘 못하냐? 절대적인 개념을 못 꾸미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적인 형용사나 부사는 못 꾸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내 키가 183인데 여러분이 봤을 때는 내 키가 몇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 방금? 183. 내 키가 몇이라고? 누가 봐도 183이야. 그입 안에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 해봅시다. 그럼 몇 명이 있는 거야? 누가 봐도 100명이지. 100명이거나 100명이 아니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조금 100명, 덜 100명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잘 알아놔야 돼. 얘네들은 반드시 상대적인 개념의 형용사 부사만 꾸미는 거야. 말을 많이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면 이제 얘를 좀 줄여보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지? 그 다음에 이게 want가 있어. 주어가 있고 만약에 대여하자 대이 그러면 여기다가 얘네 못 넣어 절대. 왜냐? want라는 단어를 얘가 꾸밀 수 없어. so want 우리나라 말로 매우 발음 아니야 안 돼. 한국말로만 돼. so want라는 말은 불가능해. 이해돼요? 또 so washy 매우 닦아. 아 한국말로만 된다니까. 그냥 무슨 말이냐면 뒤에다가 이렇게 동사가 들어오잖아. 그럼 쓸 수가 없어. 왜냐? 얘는 동사를 꾸밀 수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주의해야 될게 뭐냐? 만약에 우리가 밑줄이 그어진 다음에 뒤에 뭐가 있어? 숫자가 있어. 10 이렇게. 그럼 절대 못 꾸미는 거야. 왜? very 10이야. so 10 이런 게 없어. 왜? 매우 열 이런 게 어딨어. 상대적으로 열 이런 게 없어요. so는 매우, very도 매우, quite은 꽤란 말이고요.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 somewhat은 다소, 그 다음에 extreme는 극하게 매우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가능해. 이런 자체가 안 돼. 개념 자체가 안 만들어집니다. 굳이 이걸 만들려고 하지 마. 한국말로 해석해가지고 막. 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형용사 중에서 empty라고 나왔어. empty는 비어 있는 거야. 그 많이 비고 조금 비고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못 쓰는 거야. 그래서 very empty 이런 거 불가능해. 이해돼요? so empty 안 돼. 그래서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얘네 형용사, 이 아이들은 형용사랑 부사만을 꾸며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뭘못 꾸민다? 분사를 못 꾸며. 그냥 동사에 ing나 ed가 있는 걸못 꾸민다고. 이해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게 있지. 우리가 ing 애들 중에서 분사인 애들 중에서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배우고 있는 감정유발 타동사 애들이 있지. 그래서 알아놔야 돼. 감유타라고 하죠. 감정유발 타동사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감정유발
타동사는 예, 분사는 뭐가 돼? 분사는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격이 뭐로 바뀐다? 형용사로 바뀐다.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상대적이야 무조건. 그래서 감정 유발 타동사의 분사 형태는 전부 다 꾸밀 수 있어요. 감정 유발 타동사는 못 꾸며. 이해? 감정 유발 타동사는 못 꾸며. 그렇지만 감정 유발 타동사의 분사는 꾸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이유야. 왜냐면 감정 유발 타동사의 분사는 모두 다 뭐 취급? 형용사랑 똑같은 문법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very interesting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Very moving이란 말이 되는 거고 I'm very moved. 매우 감동받았다란 말이 되는 거야. It's very exciting이 되는 거야. Excited가 very가 가능 쓸 수 있는 거야. 왜냐? 이는 exciting이나 excited는 문법적인 자체에 그 아이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 상대적인 개념과 상대 절대적인 개념에 대한 거는 내가 맨날 설명하고 있잖아. 수업시간마다.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게 좋아. 근데 참고로 숫자가 안 되는 이유는 숫자는 아주 대표적인 절대적인 형용사야. 그래서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숫자는 또 따로 여러분 우리 외우라는 게 있잖아. 부사에서 숫자 앞에 쓰는 부사 표현들 그거 다 외워놔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숫자 앞에는 절대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야. Right? 여기서 약간 예외가 있어요. 뭐 very나 quite 특별하게 명사랑 같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배제시키고 일단은 우리가 먼저 아래 있을 때 부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쓰고 싶을 때 얘네는 뭐 한다? 그렇지. 상대적인 개념을 갖는 형용사나 부사만 꾸민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절대 동사를 못 꾸미니까 뒤에 밑줄 뒤에 동사가 나오면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뒤에 뭐 이렇게 나온다면 여긴 절대 못 들어가는 거야. 왜냐? 얘는 꾸미는 게 아니니까.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잘 기억해야 돼. So very quiet, lately, summer, extremely. 이 친구들은 절대로 뭘 못 꾸민다? 동사를 못 꾸민다. 얘네 말고도 더 많이 있어. 근데 얘네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야. 네? 훨씬 더 있지만 일단은 이건 다 외워놓으세요. 그래서 문제 풀 때 so가 있다 뒤에 동사 못 쓰는 건 똑같은 거야. 반대로 동사 있다 so를 못 쓰는 건 똑같은 거야. Got it? 그래서 수식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예외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분사형용사 있어요. 분사형용사. 이건 우리 67쪽인가? 맨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렇지? ing 형태의 형용사 아이들. 이 아이들도 뭐 할 수 있다? 꾸밀 수가 있어요. 어떤 개념에서만 이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치?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사형용사까지만 꾸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얘네 둘 리스트를 우리 책에 있으니까 네, 확인하셔가지고 외우세요. 그래서 걔네들이 ing 들어가거나 분사형용사들은 뭐 할 수 있다? 얘네 쓸 수 있는가? 그 이외의 나머지 분사들은 쓰는 게 아니에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들. 끝. 그.